오케이, 예습의 캐노 화공남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허로쿠라는 파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노드.js를 사용하는 법을 같이 봅니다. 예, 허로쿠.com이고요. 발음이 뭐 일본의 분이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데브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매뉴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노드.js를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만든 거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랭귀지 쪽에 가시면 노드.js, 그다음에 다른 랭귀지 자바, 루비, 파이썬, 뭐, 스칼라, 클로저 이런 것들도 호스팅이 됩니다. 비용은 어느 한계 안에서 쓰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이걸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고요. 구글 앱엔진을 아신다 그러면 구글 앱엔진하고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노드.js 여기로 들어가면요. 지금 돌리고 있는 환경은 윈도우 XP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Getting started with Node.js on Heroku 세다가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프리레퀴짓을 딱 보시면 먼저 만들어줘야 될 거가 있냐면 Node.js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npm solution이라고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sign up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를 로그인을 이메일 넣어가지고 하시면 바로 그 메일이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일을 통해서 비밀번호 설정하고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고요. 요거를 디스트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요 이름을 주고요. 그 이름대로 뭐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지웠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허로쿠 툴벨트 해가지고요. 툴을 하나 다운받게 만들어요. 대략 한 20몇 메가짜리가 됐는데 윈도우에서는요. 요 툴벨트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하도록 할게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먼저 명령 프롬프트, 요 명령 프롬프트는 시작해서 실행, 그다음에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 뜨는 거죠. 여기에 git이라고 입력하시면 여기에 허로쿠에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로쿠라고 입력하시면 요것도 필요한 클라이언트고요. 그리고 node-v 해가지고요. 노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pm-v에서 npm 요것이 필요합니다. Node.js는 버전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툴벨트를 설치를 하고요. next 그다음에 프린스톨레이션 세 가지가 설치되는데 허로쿠, 포맨, 그다음에 git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루비가 사용이 되는 게 포맨 쪽이고요. 로컬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것인데 스킵을 해도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컬에서 확인하고 서버에 올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 되겠죠. 인스톨링 포맨에서 루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Git이 설치됩니다. Git을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Git은 서브 버전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요. Git이 열심히 설치가 되고 있죠. 내부적으로 펄파이브가 또 들어가는군요. 허러쿠, Git, 그 다음에 포맨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아싸 하고 Git을 하면 예, Git 나오고요. 허러쿠 이렇게 해주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원격하고 여기하고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가능하면 뭔가 설치하면 요거를 새로 띄워주는 것도 팁은 팁입니다. 커맨드 창은 환경 변수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맨드 창에 여기 실행하시고 cmd 놓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make 디렉토리 mkdir라고요. tmp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허로쿠에서 사용하는 거는 SSH Git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cd.ssh에서 여기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없게 리셋해 놨는데요. 여기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퍼블릭 키라든가 그 프라이빗 키가 보관이 되니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디렉토리 만든 대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dir 해서 여기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템프 밑에는 그 다음에 mkdir myapp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cd myap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ir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허로쿠 getting started 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툴벨트 전에 Getting Started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보면 web.js라고 해서 나오긴 있는데 그 위에 먼저 해야 되겠죠? 허러쿠 로그인 해가지고요. 허러쿠가 설치됐으니까 허러쿠 로그인 이렇게 해주면 로그인이 시도됩니다. 등록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키가 없다라고 나올 거고요. 키를 생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예, 키 만들어 주고요. 제네리팅에서 여기 SSH에 요 파일이 퍼블릭 키로 올라갔습니다. 그쪽 안을 살펴보면 DIR 그 다음에 도큐 탭 치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탭 치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하고 .ssh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 요 퍼블릭 키가 허로쿠 서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트패드 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web.js 파일을 예, 만듭니다. 여기에서 바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나오게 있는데요. 요만큼 복사하시고 붙여넣고요. 익스프레스라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노드.js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서버요 하고요. 앱겟 해가지고 헬로 월드를 찍는 단순한 그런 샘플이고요. 그리고 포트가 3000번 포트를 사용하는데 프로세스라는 그 객체에서 그 환경 변수 쭉 읽어가지고요. 거기에서 포트 값이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앱 리슨 해가지고 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ackage.json이라고 되어 있죠. Node.js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가 설정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내용이 설정이 되는 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사를 하고 notepad 다음에 package.json 그러면 yes 하고요. 파일명 복사하고 전 이 내용은 복사를 안 했군요. 예, 이렇게 하고 붙여넣어 줍니다. 지금 현재 노드 버전이 0.6 버전인데요. 이 매뉴얼은 0.4 버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허로쿠 자체도 0.4 버전으로 0.4.7 버전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전 차이가 굉장히 있어가지고요. 이 익스프레스 버전을 2.2로 하게 되면 노드하고 익스프레스하고 버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2.5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예,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2.5로 이것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dir 해보면 package.json하고 예, web.js가 있죠. 그러면 노드에서 web.js 하면 지금 필요한 게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노드에 web.js 이렇게 놓으면 필요한 express 모듈이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npm 하고요. instal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express 2.5 받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를 비롯해 가지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다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드 그 다음에 web.js 이렇게 해주면 3000번 포트 듣고요. 그 다음에 localhost 3000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간단한 예제죠. 예, 컨트롤 C 하면 멈추게 되고요. 예, 이 파일을 이제 허로쿠 서버 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드지 npm install 6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올릴 때는 예, 지금 npm으로 다운받으면 노드 모듈스라는 게 생기고요. 파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이거를 노드 모듈스는 package.json이 있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이 package.json만 있으면 서버에서도 이걸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드 모듈스를 제외시키는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git에서 notepad 그다음에 .git ignor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노드 언더바 모듈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엔터를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고요. 노드 모듈스에서 dir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환경을 예, 관리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프로세스 파일, 프록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노드로 아까 시작을 했던 명령이잖아요. 웹 쪽에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notepad 하고 p 대문자 p 고요 proc 파일 해가지고 하면 점 텍스트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기 점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됩니다. notepad proc 파일 점 이렇게 해주면 proc 파일 만들고요. 네, 이렇게 요게 아니죠. 프락 파일에 요거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락 파일에 이렇게 노드 웹.js를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포맨 스타트라고 있는데요. 루비 기반에 dir 했을 때 프락 파일이 여기 점 텍스트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포맨 스타트 해서요.
버전이 이상하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데 요거는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예. 보험 앤 스타트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git init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에 .git이라는 폴더가 생기면서요. 예. 시스템 폴더로 생겨서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git add 점 하면 요게 추가가 됩니다. 이제 커밋할 준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under git status 하면 이렇게 추가되는 파일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git commit 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m 하고 init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요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셔서 heroku create stacks에다가 있죠. heroku create stack 그다음에 세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허로크 쪽에 서버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예, 생성이 됐고 이름은 cold-lightning 4238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걸로 접속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걸로 여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git push heroku master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git push heroku master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예, 키를 받아오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예, 잘 올라갔습니다. 여기 만약에 npm install 해가지고 dependency를 설치할 때 에러가 나게 되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heroku ps 해주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몇 개의 인스턴스가 돌리 지는지 예, 그 인스턴스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허로쿠 PS에 스케일 해가지고 웹은 1 이렇게 해주면 스케일링 인스턴스를 확장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허로쿠 PS 스케일 웹은 1 해서 돌리게 되면 그쪽에 세팅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로쿠 로그를 보는 게 록스 이렇게 하면 로그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네트워크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이렇게 허로쿠 로그가 딱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냐면 확인을 하면 되죠. 여기에서 릴로드하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허로쿠 사이트에 가서 마이 앱스를 보시면 릴로드를 해서 마이 앱스를 보시면 콜드 라이트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KJSP 허로쿠라고 리네임을 해주면 네, 여기로 접속이 가능한다고 돼 있죠. 허로쿠에 대해서 일단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집어넣는 거를 같이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KJSP의 개누 허광남이었습니다.